자 이제 내가 너의 하루를 얘기해볼게. 너는 매일 아침 누군가를 재촉하며 일어나지. 빨리빨리 늦는단 말이야. 늦으면 어떡할 거야. 재촉하는 너의 입에는 항상 뭔가가 들어있어. 그걸 오물오물 씹으면서 내게 전말을 걸지. 아 짜증나. 아, 너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뱉으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겹도록 다는 그 학교라는 이름의 공간에 30살 40살이 되어도 계속 다니려는 걸까. 아, 아. 너는 언제나 어딘가로 뛰어가고 그 모든 계획에는 버거운 일이면서도 오, 오. 너의 삶도 너의 학교도 너의 결혼도 너의 아이도 너의 영화도 그런데도 너는 뛰어가고 있어. 오, 오. 그렇지 아 Bye.